말린 홍합 100g에는 단백질이 59g이나 함유되어 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과 맞먹는 함량이다. 홍합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심혈관 건강. 홍합의 오메가3 성분이 혈관벽에 쌓여 염증을 유발하고 혈류에 방해가 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 2. 근감소증 예방.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저하되어 걸음 속도가 느려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 힘이 든다. 생홍합 약 10개의 단백질 함량이 9.7g으로 근육 생성을 돕는다. 3. 식욕 억제. 홍합은 100g당 69kcal로 열량과 지방 함량이 낮다. 단백질 함량은 높아 식욕을 줄여주고 체지방 감소를 돕는다. 4. 뼈, 치아의 형성. 홍합에는 칼슘과 인이 들어있고, 칼슘과 인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타민 D가 풍부해 골밀도를 높여준다. 5. 간 기능 회복. 홍합의 타우린 성분이 간에서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피로 물질 배설과 해독을 도와 피로나 숙취를 해소시켜준다. 6. 혈액순환 개선. 한방고서에는 홍합을 복부 냉증 개선, 산후 어혈 제거에 사용했다고 한다. 홍합은 성질이 따뜻하고, 오메가3와 철분이 풍부해 혈행 개선을 돕는다. 유의사항. 1. 홍합을 건조하면 생홍합보다 단백질 함량이 약 5배 이상 높아진다. 2. 홍합은 늦봄부터 여름까지는 독소가 있으므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3. 홍합은 성질이 따뜻하므로 열이 많은 사람은 과다 섭취하지 않는다.